이게 첫 번째 파일런인가? 아니요. 이 근처에 있을 거예요. 좀 걸어도 불만은 없겠죠? 저기에요! 전성실에서 본 놈들과는 다르고 탑을 지키던 AI와 비슷해요. 연동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친구는 사람을 흉내내도록 만들어진 것 같아요. 보였나? 비슷한 현상이 감지됐어요. 정말 바빠지겠군요, 체프.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큰 녀석이 폭발할 때 잠깐 번쩍이죠? 데이터가 소멸되는 거예요. 무슨 데이터였지? 다수의 데이터에서 반복적으로 큰 놈을 프로미시안 나이트라고 부르더군요. 그 외에는 읽을 수가 없었어요. 중계기 방해가 심해지고 있어요. 파일런에 가까워지고 있군요.
수 없어요. 방금 그건 뭐지? 별거 아니에요. 포탈을 이동하느라 시스템에 부하가 걸려서 그랬어요. 코타나, 괜찮겠어? 걱정 마. 지금까지도 붕괴를 막았잖아요. 입구에 방어막이 쳐진 것 같네요. 어떻게 끌지 알아보죠. 방음막 통역원이에요. 제거하세요. 올라가기 전에 제거해야 돼요. 이제 하나요.
처리했어요. 이제 팔로 꼭대기로 올라가세요. 레퀴엠? 인피니트는 행성 중심부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신호장치도 함께 들어왔나 보군. 인피니티가 따라오면 우리처럼 레퀴엠에 끌려오겠죠. 제가 계속 연결을 시도할 테니 시프는 빔을 꺼요. 저걸로 빔을 끄세요. 전개기 신호의 잡음이 줄고 있어요. 중력장에 안 걸렸군. 아직 방해가 심해서 연락할 수 없어요. 인피니티가 우리처럼 이 행성에 갇히기 전에 빔을 꺼야 해요. 파일런으로 가고 있어요. 우연일 리가 없어.
아미시아는 커버넌트도 싫어하나 봐요. 커버넌트 통신망이 시끄럽네요. 파일런 주변에서 싸우고 있어요.
증계기 신호가 또 끊기네요. 빔이 접근한 것 같아요. 발견했군요. 빨리 충격기로 가야 돼요, 치프. 약해졌지만 여전히 기능을 발휘하고 있어요. 나머지 동력은 두 개를 차단하면 파일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방어막이 꺼졌을 거예요. 빔으로 가세요. 에서 여명호 생존자에게 알린다. 행성 중심부에서 피하식별신호가 잡힌다. 들리는가? 중심부? 우리가 안에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인피니티, 여기는 UNSC AI 코타나. 선조 행성에 접근하지 마세요. 반복합니다. 선조 행성에. UNSC AI 나와. 여명호. 들리지만 잡음이 심하다. 저 탓을 0.7로 가속하라. 행성으로 진입한다. 안 됩니다, 인피니티. 행성에 접근하지 마세요. 이 통신이 들리면 전환 신호를. 안 돼, 집! 지금 당장 저 빔을 꺼야 해요. 위성으로 가면 중앙 통제 장치가 있을 거예요. 커버넌트 놈들도 위성으로 향하고 있어. 이해가 안 돼요. 저들이 왜 통신 중계기를 신경 쓰죠? 놈들은 내가 처리할 테니까 제어 장치 찾아. 중력장까지 남은 거리는 얼마지? 1, 2분 정도 걸려요. 커버넌트가 위성 반대편에 있는 뭔가로 향하고 있어요. 저게 신호 중계기인가? 네, 그래요. 맞아요. 너무 늦기 전에 인피니티와 교신해야 돼요.
행성 입구 부근에서 미약한 중량 단속이 탐지됐다. 진입 각도를 43K, 750K, 12K로 수정하기 바란다. 진로를 바꾸지 않을 모양이에요. 서두르세요, 짐! 보석이 그 기둥을 만져요. 인피니티, 여기는 여명호의 생존자 시에라 하나하나 질이다. 응답하라. 인피니티, 들리는가? 집, 그만해요. 출구를 찾아줘. 저만 믿지는 말아요. 내 배신, 위대한 결실이 이렇게 끝나는군. 이 짐승들조차도 기억하는가? 너는 망각했구나, 인간. 여전히 자만심해. 눈이 멀었어. 라이브러리아는 모든 것을 대비했지. 나를 지키는 자들이 내 행성이 나를 등지게 만들었어. 그녀는 너무 자만해서 아끼는 생물들을 영원히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지. 이런 미개한 생물도 통제 못하는 걸 보면 인간은 아직 수호자가 되지 못했군. 어쩌면 늦기 전에 처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시간은 네 편이었다, 인간. 하지만 이젠 아니야. 천주가 돌아왔다. 이곳이 이제 네 무덤이다. 일어나요, 칩! 우리도 가야 돼요! 다이덱트가 탈출하려고 인피니티 신호를
위해서 우릴 이용했어요. 어서요. 무슨 일이야? 위성이 이동해서 중심부가 불안정해졌어요. 가이덱스가 탈출해요. 중심부 전체가 무너지기 전에 나가는 포탈을 찾아야 돼요.